OECD 등 국제기구들이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어서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들 국제기구는 지난해 모두 물가 상승과 금리 급 등 수요 부진으로 둔화했던 글로벌 상품 교역이 올 들어 급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ECD는 전 세계 상품과 서비스 무역이 올해는 2.3%, 내년에는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1% 성장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클레어 롬바델리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증가세가 경기 순환적 회복 때문이라면서 중국과 동아시아가 세계 무역 회복세를 이끌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